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오 뭐야? 처음 들어왔는데 엘리가 오네. 뭐 일단 오랜만에 킹피스네요. 일단 이번 킹피스가 종족 각성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거 뭐라 해야 되냐? 또 요거 종족 각성? 그런 건 모르겠고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야, 나도 맞았어. 아프다. 뭐 일단 아무튼 일단 제가 이틀 만에 그냥 한 1900렙? 아닌데 그보다 더 낮았는데 아니 근데 2일만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1일만에 한 3000렙 찍었거든요.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딱히 없고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코드와 종족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족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각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난 아직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왔긴 나왔는데 잘은 모르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에 없었던 바로 이런 데일리 퀘스트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데일리 퀘스트가 뜻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데일리 퀘스트예요. 막 일일 퀘스트인데 이거는 좀더 경험치나 보상이 더 늘어나고요. 다음 요거는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이제 뭐 지형지물을 파괴하거나 특정 몹을 잡으면 일정 확률로 재료 같은 게 뜨는데 이런 걸로 종족 각성의 재료가 되거나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자신에 맞는 퀘스트를 볼수 있는 이런 기능과 그다음 애니메이션 스토어라고 보복스로 요 애니메이션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 뭐 자잘자잘한 것도 있고 헥터 이제 종족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스카이 종족이 됐네요. 나쁘지 않네. 자, 이틀 만에 엄청 노가다를 해서 3000렙을 달성했긴 했는데 좀더 해야긴 하겠지. 그래서 말하는 코드는 언제 있냐? 바로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역시 되는 코드는 일단 요거 요 화면 25잼 25잼 어우야 다행이다. 요거라면 스탯 리셋이 되고 얘는 5잼을 주고요. 얘도 5잼. 그다음 얘도 5잼. 아니 얘는 3잼이고 얘도 스탯 리셋이고 얘도 5잼. 그다음 10만 베리. 그다음 10만 베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종족은 일일 보상에서 뜨거나 또는 아까처럼 제가 100잼 주고 무과금이 할수 있는 방법은 잼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노래 봐야 잼으로 바꾸거나 일일 보상에서 나오는 종족을 얻으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 해서 그런지 종족이 없더라고요. 일일 보상에서도 안 떠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사야 돼요. 좀 에바긴 하네요. 나머지는 이번에 좀한 1일 만에 한 1000렙은 갔더니 찍을 수 있고 원래는 가스 열매에서 잼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빅핏을 뽑아가지고 빅핏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용룡 히드라 같은 걸 잡아서 용룡이 떠가지고 용룡으로 쓰고 있고 와 각성하면 이제 폼도 바꿔지고 능력도 여러 가지 추가돼요.
런 뛰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여기 열매 중에, 이 막, 매그넛, 자석 열매 같은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예전에 못 보던 데몬, 뭐 삼지창 같이 생긴 거랑, 세이틀 롱이. 요거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저게 떴다고 합니다. 아, 태워야 돼. 아, 개 빠르네. 아, 나 진짜, 나, 현상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저걸 쫓아오냐. 인코스? 어, 인코스야. 아, 나. 나 못하지요, 못하지요. 나갈 거지. 여기 보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요렇게 있고요. 아, 근데 나도 잘은 몰라. 킹페이스 2일 해가지고. 아유, 어딨나. 아까 좀, 실실, 쫓아왔던. 그래서 종족 각성은 신세계에서 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재료는, 이렇게 뭐, 지형심을, 아까 말했듯이 지형심을 뿌시면 들어옵니다. 뭐, 나무를 뿌시면 나무가 들어오고, 몹들을 잡다 보면은, 몹이 주는, 뭐라 해야 되냐. 재료들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요. 이제 몹들 이런 몹들한테서도 여러 가지가 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써봐. 그래서 이런 NL이나 특정 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 재료가 뜨니까 잡몹들한테도 재료가 뜨니까 잘 알아주신 다음에. 사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스카이 솔저. 얘 날개 달고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헤덜 떴지 아까 봤듯이 이런 헤덜이 뜨고 이런 거는 막 종족 각성이나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아우 근데 내가 원래 코드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킹패스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틀 했는데 거의 3000레벨까지 와 있었어. 아뭐 아무튼 좀 코드 쓰셔서 100렙 찍은 다음에 열매 뽑으시거나 그런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뭐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 여기 예전보다 더 좋아진 점은 일단 지도가 생겼어.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고 면랩 일단 가야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 요거 요거를 하면은 퀘스트 위치를 볼 수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뭐 이런 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 재밌게 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아, 근데, 첫 판에는 운이 좋았는데, 2일째 되니까 눈이 확 떨어지더라고. 첫 번째 날에는 막, 오뎅을 잡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 무라마사하고 이게 동시에 뜨고, 그 다음, 요, 산타작이라고, 산타 맵에 있는, 뭐, 잡몹들을 잡으면 산타 캔디, 이런 걸 주는데, 이런 걸로 산타를 소환해서 잡다 보면은 요거 사람들이 흔히 불리는 캔캐나 장신구를 주는데 이게 3-4틈 안에 떠가지고 운이 좋았어. 이렇긴 해도 장신구 안뜬게 너무 아까워. 이거 장신구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리고 2일째 되는 날에는 산타 캔디 잡몹 잡다 보니까 이런 거 떴고 바로 요거 해양류를 잡다 보니까 이게 떴어. 이거는 좋았어. 이거 캔디 사용해가지고 열매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킹페이스 오랜만에 돌아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한 영, 바이바이.